본격적인 더위가 찾아든 울산. 더 한층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체육관 관장인 견주 광희 씨는 수업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렇지. 타이슨 관리는 어쩌고 있나 했더니 뭔가를 찾느라 한창인 듯합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에 들어서는 한 친구에게 다가가는 두 견공.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타이슨과 알리의 검문 검색. 이거 무슨 냄새가 나는데? 설마 두유 냄새를 맡은 건가요? 냄새도 너무 잘 맡아가지고 계속 냄새만 맡으면 맨날 달려오니까. 아니야 할리, 할리 아니야. 진짜 수색견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그때 무슨 냄새를 맡은 걸까? 타이슨이 관장실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아니 이것도 무슨 자세랍니까? 몸을 기다랗게 뻗어 뭘 하나 했더니 이번엔 바나나를 찾아낸 타이슨! 아니 지금 껍질을 벗긴 건가요? 바나나 먹는 품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허! 요 녀석 좀 보게! 앞발을 뻗어 바나나를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찹찹! 라이트 공격이 여의치 않다 싶을 땐 레프트 레프트 양발 오 아주 자유자재입니다.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바로 그때 엄청난 기세로 관장실에 들이닥치는 알리. 타이슨의 바나나를 가로채는데요. 아 얘가 또 이러네. 그렇습니다. 타이슨이 차려놓은 밥상에 알리는 숟가락만 얹을 뿐. 알리에게 음식 스틸러의 재능이 있다면 타이슨에겐 놀라운 양손 아니 양발 기술이 있겠죠?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너가 뭐하노? 아이고 이거 우리 먹으려고 이거 바나나를 왜 먹노? 타이슨이 찾았다니까요. 난 뺏겼는데. 진짜 잘 훔쳐 먹어요. 자기 팔이 길어서 팔이 닿는 데 있는 음식은 그냥 뭐 다 긴 팔을 이용해서 다 먹습니다. 알리는 이 몸싸움에 능한 그런 강아지라서 있으니가 찾아내면은 미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또 스틸해서 먹고 감당이 안 돼요.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 식탐이 좀 줄어들게 될까. 조금 이른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려 봐봐.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아, 넌 장유서도 모르냐? 있으니 먼저 커만 있으니 먼저 먹고 알리도 먹. 밥그릇을 놓자마자 사료를 흡입하기 시작하는 녀석들. 이야, 먹는 것만 봐서는 며칠 굶은 것 같은데요? 남들이 보면 어디 가면 민망해. 그냥 봐봐, 존냐고 맨날 물어보니까.